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그 호수신전을 이어서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저기 왼쪽을 4층까지 다 올라가고 오늘은 오른쪽을 올라갈 계획입니다. 오우 무서워. 점프할 때 무섭죠. 일단은 그냥은 저번에 못 올라갔거든요. 다른 길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속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야가 좀 흐려서 보기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밖에 돌아서 봐야겠죠. 딱히 입구처럼 보이는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지하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건 다른 게임인가 봐요. 테두리 쪽에 길이 있어 보이니까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그래도 없으면은 위쪽을 탐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 보이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뮤즈라나 오카리나랑 헷갈렸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길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저번에 보니까 후크샷을 써야지 레버를 당길 수 있었던 곳이 있는데 요건 것 같아요. 이걸 당겨 보겠습니다. 아 이게 정답인가 보네요. 물길이 바뀌어서
물레방아가 놀기 시작했고요. 이쪽에 드디어 물이 차올라서 착각했나 보네요. 물은 안 차올라와 있네요. 저기 보물상자가 보이고 넘어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쿠샷 쓸래도 요 위치 쓰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어이구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후스크샷 쓰고 넘어왔고요. 반대쪽은 아마 여긴 것 같아요. 양손 후크샷이면은 저기 붙어서 또 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한 손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옆에까지 왔고요. 일단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류석이 있어서 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 하고 있는데 맞나 보네요. 저기 화살을 장비하고 쏘면은 발판이 만들어졌고요. 아마 여기 없네. 그냥 점프해서 넘어야 되나 봅니다. 요것도 뭐 미리 왜 안 떨어져. 아닌가? 괜히 화살만 낭비한 건가요? 좁은 길은 찌르기. 아 스위치인가 보네요. 에이, 문 여는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괜히 폭탄 화살을 낭비했어요. 이게 생긴 게 비슷비슷해가지고 갔던 곳을 가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닫혀 있고요. 양쪽 다 닫혀 있다 챙기는 위쪽으로 가란 얘기죠. 아이고. 여기도 끝까지 올라가서 레버를 당기면은 물이 잘 것 같습니다.
여긴 후크샷으로 넘어가라는 걸 테니까. 물기둥이 올라오셨네. 자, 굴러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도 보물 상자. 버튼이 이럴 때 불편해요. 우선은 여기 레버를 먼저 당기고 그다음에 밑에 몬스터가 방해하네. 보물 상자를 열러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후크샷 나신반이네요. 자, 이제 보물 상자 위치가 다 확인이 가능해졌고요. 4층엔 없고 3층 없고 2층을 좀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지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레버를 당겨주면 수로가 열렸고요. 피라냐 같은 게 잡히긴 한데 원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옷을 갈아입을게요. 계속 잠수로에 대해서 불편하네. 자,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있나 살짝 훑어봤고요. 뭐 그래도 품으로는 없다고 뜨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왼쪽인가? 해파리들은 샷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이 뽑혀오는 저 정도면은 가보다 먹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잠수했고요. 저는 먹고 올라가야 죽지 않습니다. 옆방에도 보물상자가 있다고 써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고 일단 뭐 옆으로 나가서 건너서 가면 되죠.
차가 안 닿네요. 이쪽 방이었고요. 몬스터를 불러낸 다음에 점프. 20 루피를 획득했습니다. 길이 막혀 있으니 다시 큰 방으로 돌아왔고요. 이 앞에 보물 상자가 있네요. 북샷이 살짝 멀어서 안 잡히니까 잠깐 좀 더 앞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몬스터가 왔네요. 죽어라! 천장 쪽을 살짝 보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보네요. 옆으로 넘어와서 본문 상자를 열었고요. 20 루피.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도 하나 있다고 뜨는데 밑에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밑에가 보이려나?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2층의 입구 쪽. 1층도 안 가본 곳이 있고 2층도 안 가본 곳이 있는데 일단 3, 4층은 됐고 내려가지 마. 보물 상자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구, 어이구. 떨어질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일단 방향은 저쪽인데, 어디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내려가기가 애매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자살하니? 일단 보물 상자가 아쉽긴 한데 목숨이 먼저니까 항아리를 좀 깨러 가야겠습니다.
아니면은 보물 상자가 여기 있나 보네요. 뭐 먹고 지나간 게. 아, 하트가 하나 있고, 어, 여기 있네요. 열쇠가 나오려나? 폭탄만 계속 주네요. 그러면은 보물상자는 다 열었으니까 중앙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기에는 좀 불편하니 내부에 살짝 다시 보고 있고요. 이쪽에 입구가 있었으니까 착각했나보네. 여기는 뭐 기파리에서 하트나 좀 얻고 가야겠습니다. 하트를 하나 더 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까처럼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지 않겠어요? 어, 죽을 뻔했습니다. 위쪽에 저기 걸어서 올라왔고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위치를 좀 잘 빨았다가 중간 지대쯤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내리면은 마리 마리 이제 입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박쥐가 또 있네. 이쯤에다 왔으면 올라왔고요. 박쥐가 방해가 없으면은 바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왠지 괴롭히러 오는 느낌이라. 오! 뭐야? 다시 가야 되네요. 떨어졌죠, 아까. 하트가 많으면은 재도전을 해볼 텐데, 하트가 별로 없어서. 또 하트는 안 주네요.
운이 좋아서 이번에는 그냥 바닥에. 하트 먹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위로 쏘아서 넘어갈게요. 아까 너무 밑으로 내려놔가지고 문턱에 걸려서 떨어졌고요. 너무 높으면 박쥐가 다가옵니다. 뛰어내리면 되겠네요. 두 개를 먹고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물 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잠수를 하긴 했는데 이쪽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쏘는 거랬더니 하나도 안 맞네요. 관자를 찔러서 잡았고 파리는 핵을 빼서 입에서 나가는 기능을 이렇게 길이었고 딱히 있어 보이진 않고 높아서 못 올라가네요. 이쪽도 못 올라가고 잠수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것만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 I don't know.
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하늘을 볼까요? 어. 이렇게 되면은 타고 내려가라는 소리죠. 쿠샷에 서서 내려왔고요.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스키가 있을 것 같은 요새였고요. 그러면은 위에 보물 상자가 하나 더 있고 일단은 1층에 이 보물 상자를 먹으러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내려왔던데 워크샷이 잘려가지고 다쳐서 돌아갈 거거든요. 파리는 핵을 제거해주고 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있어 보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물 상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아, 아까 여기 뚫꼰대가 여긴가 보네요. 그러면은 보물 상자 위치를 보면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데 딱히 뭐 쿠샷을 써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